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2강 신앙종교의 출현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아리안인들이 기원전 1500년에서 인도를 인더스강 펀잡 지역에 정착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원전 1000년에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에 기원전 한 600년경에 겐지즈강 중류 지역에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돼요. 변화되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변혁이 돼요. 우리도 농촌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인간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농촌은 굉장히 작은 뭐랄까 가족 중심인데 도시는 어때요? 개인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구조도 바뀌고, 경제 단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도가, 이 작은 촌락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정대되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6개의 큰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은 촌락은 연합연맹의, 그 부족연맹의 공화정치를 하지만, 이게 이제 큰 대국을 만들면서 강력한 군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대도시에 재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재벌, 돈이 많고 땅이 많은 재벌들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인도 사회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상계에도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돈이 생기면서 바라문의 절대적인 권위가 약화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상가, 새로운 종교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도 그래서 우리가 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하고, 이들이 이제 수행하는 것은 인도 바라문들은 원래 일생을 네 가지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학습기, 이제 배달을 배우는 학습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자식을 놓고 사는, 가주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으로 가는 이렇게 네 개의 인생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흥 사상가들은 그런 것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흥 사상가들의 그 수행의 형태에 따라서 유행자, 둔세자, 내지는 글식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흥 사상가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신흥 사상가의 등장에서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많은 신흥 사상가들이 일어나는데 불교에서는 그들을 육사외도라고 해서 6사람의 사문들을 만들어서 이제 경전에, 초기 경전에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상가, 신흥 사상가 중에 불교처럼 큰 교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스승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바라문교가 전변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브라만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변설을 부정하고 적치설, 요소설에 의해서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학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교도 일종의 신흥 사상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흥 종교가 출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불교가 출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한번 열심히 보시고요. 여기 이것이 이제 이 기원전 6세기경에 겐지즈강 유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16 대국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의 이름을 보면 경전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라자 그라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라나시. 카팔라는 그 부처님께서 사시던 곳이죠. 그 다음에 코산비 같은 이런 그 불교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개의 대국이 있는데 이들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대국은 네 개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반티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밤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다국입니다. 이 네 개의 대국들은 다른 부족들을 연합해서 점점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초기 불전에 나오는 이라는 바로 마가다의 빈비사라왕과의 두 번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설법 중이 하나인데 부처님이 이 빈비사라왕을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언제냐면 처음은 출가해서 바로 한번 만나시고 두 번째는 성도해서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처음 만나시게 된 것은 기원전 537년이고요. 정각한 후에 만난 것은 531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빈비사라왕이 그 시타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에서 나와 왕궁에서 나와서 왕위도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돼서 라자 그라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 당시에는 주로 많은 신흥 사상가들이 라자 그라하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는 그 왕자가 왕위를 버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이 시타르타 태자를 찾아갑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빈비사라 왕이 시타르타 태자를 보니까 정말 범상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참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니까 내 이 땅에 마가다국에 수행처를 마련해 줄 테니 3년만 여기서 주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3년을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왕에게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 세상의 괴로움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큰 고기를 낚고자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 나무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큰 나무를 구하고자 하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습니다. 상인들을 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탐하다가 도둑의 손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들을 보십시오. 더 큰 세력과 남의 영토를 탐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나는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을 끼치고 이 문제를 근본을 깨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중생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빈비사라 왕이 정말 당신은 훌륭하니까 성도를 꼭 도를 깨치실 것이고 도를 깨치면 저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말 성도를 하시고 다시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빈비사라 왕이 마음에 약간 암한심이 생겨요. 그 부처님이 그 나이 어린 태자가 정말 무슨 도를 깨쳤을까 하는 그런 암한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빈비사라 왕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독사. 작은 독사는 아무리 작아도 물리면 죽죠. 그 다음에 작은 불씨. 작은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잘못하면 집을 태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수행자. 어린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만심을 없앴다고 하는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부처님이 뭐 저기 천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땅에서 수행하시고 이 도를 깨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 성지순례에 가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도 성지순례 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 가보면 뭐 벽돌밖에 남은 건 없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2600년 전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먼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지금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이런 일화를 들을 때마다 바로 나도 공부를 해서 부처를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뭐 구도심이 일어나야 맞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그 일화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다시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주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큰 대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흥 대국에서 나오는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의 촉진, 그 다음에 인구의 집중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와중에서 국왕과 자산가, 재벌가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라문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래였는데, 도시에 오면 바라문의 세력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흥사상가들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상가도 달라지거든요. 종교도 역시 그 문화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탁발을 하면 쌀 주고 보리 줬지 돈을 안 줬거든요. 요새는 쌀 주고 보리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돈 주지. 그렇죠? 그만큼 달라졌다는. 그게 세상이 달라지기. 요즘 쌀 갖고 물물 교환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종교도 그 사회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형과 함께 종교나 사상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신흥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강력한 바라문교의 건의에 도전하게 되고 제일 먼저 배다성전에 대한 건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바라문의 최고로 그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이라고 하고 이제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라문교의 전통인 그 일생을 네 번으로 나누는 거. 어릴 때는 스승으로부터 배달을 배우는 학습기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이제 돌보다가 아들이 생기면 이제 자기 호주와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기고 이제 그 숲속으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나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탁발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네 가지의 유행기를 가지는 것이 이제 그 바라문의 전통인데요. 이들은 이런 신흥 사상가들은 그게 따르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 자기에 맞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유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유행자라고 해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한 곳에서 두 밤을 살지 마라. 응?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분들을 유행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세자는 뭡니까? 둔자를 보면 벌써 언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숲속에서 계속 언둔을 하면서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마을에 나오지 않고 숲속에서 계속 언둔을 하시면서 지내는 그런 수행자들을 둔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을 글식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불교는 유행자와 글식자에 맞겠죠.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숲속에 보다는
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법을 나누면서 하셨기 때문에 불교는 유행자나 글식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원가 사상가들의 특징은 다 각기 자기의 자유로운 사상이 있지만 이들을 통칭해서 특징이 있다면 베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교들은 우리가 말하는 범어, 산스크리터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것은 바라문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 사상가들은 범어를 쓰지 않고 지역민의 언어, 속어를 사용해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도 범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가다국의 언어라든지 이런 그 이 속어, 이 지역민의 언어, 우리로 말하자면 뭐죠? 사투리. 예? 사투리를 사용해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 사성계급. 우리가 이제 그 바라문교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는 베다의 권위. 그 다음에 사성계급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흥사상가들은 이 바라문교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첫째, 베다를 거부하고. 두 번째, 베다를 거부한다기보다 베다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두 번째는 사성계급 제도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성을 막론하고 어떤 계급을 막론하고 자기의 교단에 받아들여서 수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가 거의 대표적인 거죠. 부처님은 승가의 어떤 계급이라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받아들여셔서 수행을 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바로 이제 이런 신흥 사상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도시 발달에 따른 국왕과 자상가들이 이런 신흥 사상가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후원을 하겠어요? 왜? 국왕과 자상가들이 늘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라문이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힘이 있는데 바라문이 늘 자기의 권위로 나를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라문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것으로 신흥 사상가들을 후원하고 함으로써 이제 신흥 사상가와 국왕가 사상가들이 이제 번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겐지즈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 자기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 이런 신흥 사상가들을 육사외도라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신흥 사상가들이 겐지즈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단을 형성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불교 교단과 거의 비등한 그런 스승들을 6명을 뽑아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신흥 사상가들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외도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로 쓰이죠. 외도한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외도라는 말은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에서 내도라고 그래요. 나의 가르침 안내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외도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가르침.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탄이라든지 나쁜 가르침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을 다 외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저도 책을 볼 때 육사 외도 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 왜냐하면 외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불교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그래서 불교를 내도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전을 배운다 이래요. 이제 절에서는 외전은 뭐냐면 부처님 경전 이외의 다른 학문을 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안과 밖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사 외도들의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라문교의 전변설, 브라만에 의해서 우주의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전변설을 거부하고 요소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그 요소들만이 실제하는 거다. 그 요소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적치설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간의 고통, 생사, 윤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도대체 육사외도의 어떤 분들이고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육사외도의 첫 번째는 바로 프라나 카사파의 도덕 부정론입니다. 이분은 이 우리가 하는 선악의 행위에 가보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도덕을 부정하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윤회나 해탈의 원인이 없고 정해진 상황이나 본성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고 불전에서는 사명외도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지카 케사 캄발린이라고 하는 분이 유물론을 만드는데요. 이분은 인간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선악은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 말하자면 이제 인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로카야타라고 하고 한역에서는 순쇄외도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쿠타 카차야나 는 칠료서설을 하는데요. 이분은 영혼이나 육체는 모두 다 지수화풍 고락 영혼 이렇게 만들어져서 물질과 함께 소멸한다는 그런 설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자야 베라티푸타는 불가지론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한다는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간타 나타푸타는 자이나교의 교주입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함께 부처님과 동시대의 이 사람으로서 마하비라라고 칭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살생, 불망어, 그 다음에 이제 이불여치, 불사함, 무소독을 가르치고 자이나교는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이나교의 자이나 사람들은 절대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도 이 공기에서도 이 저기 살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그 마스크를 하고 하시는 자이나교는 언제나 불교의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인도의 육사외도로서 신흥사상을 만들고요. 이런 분들의 영향이 도대체 뭐냐? 그럼 신흥사상가들이 나와서 인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말하자면 바라문교의 건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중생들, 그 사성 특히 사성 계급의 아래 최하층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을 바로 이런 신형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활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승가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새로운 구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흥 사상가의 일부분이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 신흥 사상가들의 등장과 새로운 수행의 풍토 속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출현하셨고 부처님의 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신흥 종교의 출현을 통해서 이런 그 다른 많은 사상가들이 이 시대에 등장함을 통해서 인도의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인간을 구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